여러분, 혹시 이 친구 아시겠습니까? 땅강아지인데요. 이야, 이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. 저도 십수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예전에 정말 많았었는데,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. 이야, 이 친구를 다 보네요. 정말 반가운 친구입니다. 박사님, 예? 땅강아지를 찾아보려고 결심을 한 계기가 뭡니까? 아니,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 NGO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. 땅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지렁이가 우는 소리라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생태적으로 안 맞거든. 근데 뭔지도 모르겠고, 그러니까 지렁이가 소리를 내는가.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, 아, 이건 땅강아지가 내는 소리인데 잘 모르니까.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기회로 땅강아지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땅강아지를 찾았죠. 같은 메뚜기 종류예요. 메뚜기 종류는 그 서로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소리를 찾아서, 이제 옛날 그 소리 찾아서 가는 것처럼 그 땅강아지 소리, 아주 단조로운 소리가 뚜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서 가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, 여기 연구소 안에서도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이틀 동안 찾다가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땅강아지 찾은 거죠. 이거 밤에 온갖 풀벌레 소리가 다 나잖아요. 맞아요. 근데도 그 구분이 가능한가요? 완전히 차이가 나서 우리가 방울벌레라든가 귀뚜라미라든가 뭐 배짱이, 여치, 모든 메뚜기 종류들이 다 소리를 내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밤에 다른 소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. 그래서 딱그 소리인 줄 아는데, 또 어떤 놈들은, 쑥둑새라는 새는 또그 소리를 위장을 해서 그 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의 유인되는 그또 수컷을 또 잡아먹어요.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재미난 그 생태계 내 그런 또 먹고 먹히는 세상도 있어요. 그렇군요. 아무튼 그 덕분에 귀한 땅강아지를 다 봤습니다. 그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훈 박사가 보내준 땅강아지 소리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